먼저 공격권 오리온이 가져갑니다. 정재민. 아, 패스 좋아요. 헬리오 김찬성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네, 아, 수가 있겠습니다. 블락샷 막혔어요. 앞쪽으로 길게 밀어줬습니다. 김찬서 스피드 활용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자, 김찬서 선수는 마치 지금 점프를 뛰고 네. 하지만 뭔가 제스처 하나하나가 아, 충분해 보여요. 지금도 이 장면에서 뭔가 딱 하고 원헤더크 찍어버릴 것 같은데 할 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시간이 꽤 많이 지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정재민의 센스 있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뭐 저랑 이제 중계를 하면서 양지호라고 응원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센스 있는 패스가 네. 들어갔고 네. 차중착한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정재민 안쪽 투입 김찬서. 오리온이 경기 초반에 골 밑에서 쉬운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김찬서 어떻게 보면 정재민 선수인데 네. 신체 조건이 오리온에서 현재 가장 낮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김찬서 선수에게 굉장히 입맛에 맞는 패스를 잘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게 또 정재민 선수는 팀에 있는 정재우 선수가 형제입니다. 네. 네. 직접 해결까지. 자, 그리고 정재민 선수의 농구화가 또 제가 예상하기로는 정재우 선수와 신발을 한 짝씩 나눠 신었나요? 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정재우 선수가 네. 저렇게 농구화가 나오나요? 그런가요? 네. 근데 사실 저게 다른 신발이라면 불편하거든요. 네, 그렇죠.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푸른 선수의 플레이가 상당히 자신감을 되찾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정재민. 아, 패스! 길드도 패스! 네. 김찬서의 마무리! 자, 지금 A패스 정말 대단했어요. 네. 지금 이 장면이었죠. 네. 패스 타이밍이 반 타이밍 빠르다 네. 보니까 반응을 이지요. 아, 볼을 뺏겼습니다. 자, 본인이 지금 만회를 했어요.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뒤쪽에는 김찬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찬서는 벤치 선수들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정재민의 엄청난 득점. 아, 역시 세레머니까지 출시되기 때문에 네. 이 장면이었죠. 네. 저쪽으로 조금 더 가 막 이렇게 위치 선정을 해주는 듯 하다가 본인이 직접 해결. 네. 상당히 고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레머니까지. 사실 정재호 선수의 장래 희망. 아, 무튼 우선 정재민 선수의 신발은 돌인 것으로. 네. 골 밑으로 올려놓습니다. 정재호 선수의 활약이 들어오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농구 전반전 끝나고 여기서 공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사실 제가 정재호. 네. 하지만 아직까지 뭐 뮤지션으로 네. 겨울인데 지금 해가 지났는데 실력이 늘었어요. 3포인트. 네, 지금도 전자랜드 허준우가 벤치 선수들도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표정 보세요. 네. 님을 끝까지 봅니다. 자, 그리고 허준우죠. 허준우도 탑에서 석점이 상당히 정확한 선수거든요. 네, 이 장면 때려봤겠다. 벤치 선수들의 활약도 지금 이어지다 보니까 체력 안배려하기도 좋겠습니다. 허준우의 석점! 자,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한번 때려넣겠다. 네. 스크린 받아서 오픈 찬스 깔끔합니다. 네. 오리온 선수들은 야투 감각이 정서준 흔들면서 스텝백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전현빈 깔끔하게 올려놓습니다. 버저비터. 이렇게 전반전을 마무리합니다. 오리온과 전자랜드의 경기 37대 11로 정재민 선수는 4개의 어시스트를 올렸죠. 허준우의 네. 점퍼 들어갑니다. 그래서 허준우 선수가 전자랜드에서는 패션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신발감. 네! 허준우의 석점! 자, 지금 허준우 지금 선수가 요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 샤클락에 쫓기면서 조금 힘겹게 쐈죠.
네, 허준우의 미들 점퍼 장면. 네, 조금 행운의 득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오. 자, 지금 이 외곽 슛은 거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저 무슨 세레머니일까요? 네, 이지오. 이지오도 보여줘야 돼요. 블루터! 아, 지금은 어려운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깔끔한 득점. 하나 좋죠. 네. 그 중심에는 허준우 선수의 외곽이 있습니다. 정재민의 나도 블루터가 있다. 어, 정재민 선수의 오늘 아, 지금 순식간에 더블팀 들어왔어요. 끌어냈습니다. 정재민. 자, 결국에는 끊어냈고 전현빈에게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다시 한번 주원에는 전현빈. 이번엔 마무리 짓습니다. 자, 결국에는 곧바로 실점을 하진 않. 자, 정재민 선수가 조금 시도하는 어우 외곽이에요. 정재민의 석점! 꽃입니다. 네. 네, 지금도 세레머니까지. 네, 지금 총을 쐈죠.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허준우 선수에게 외곽을 내주지 않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우, 네. 어, 상당히 고각. 자, 무릎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마치 어, 지금 이거 보세요. 네. 아, 여유가 있습니다. 신발도 그렇고 코트 위로 올라왔을 때 표정 변화나 움직임. 자, 무엇 하나 뭐 조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섭이 팀의 플레이 역할을 플레이메이커 역할 그리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 정재호 선수입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서준 좌중간 석점 시도 꽃입니다. 자, 지금 김광현 선수까지 외곽 굉장히 편하게 쐈죠? 네, 김광현 선수의 석점 슛 장면이었는데 전자랜드 외곽 수비가 아직까지는 네, 자, 지금은 적하지 않습니다. 허준우 등지고 있습니다. 볼 뺏어냈어요. 김광현. 오! 오, 지금 이거 자, 지금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지금은 다칠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네. 하지만 그 이후 동작에서도 김광현 선수가 조금 흥분한 모습을 보이면서